안녕하세요, 모자왕입니다. 오늘은 모자의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이 전문적이지는 못하고 좀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자왕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프로급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거의 한국이나 베트남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저는 그분들을 선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수끼리는 서로 통하는 용어입니다만 인터넷상에서나 영어로 바꿀 때 대체 언어가 찾을 수가 없는 용어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일본의 잔재가 좀 보이기도 하는 명칭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자에 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서 명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캡모자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동그란 것은 현장에서는 꼭지단추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탑버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단을 동그랗게 재단을 해서 그걸 금속 형태의 단추에 싸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싸게 단추 방식으로 만든 것을 밑에 산발이 금속으로 압착을 해서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요.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자재로 싸게 단추를 만들고 발이 하나가 달린 플라스틱 핀 압착하여 붙이는 총 두 가지의 방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금속 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이랑 특정 브랜드들은 모자의 맨 상단 부분에 금속이 있으면 혹시라도 모를 이 번개,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현장에서는 야마라고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부르고요. 모자의 크라운은 원단의 조각들이 봉제를 통해서 머리를 감싸는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자는 양의 털로 만들어진 울 소재로 조각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열을 가하고 힘을 가해서 성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크라운이 있고요. 페도라, 베레모 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로 쭉 짜 내려가면서 원형의 크라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 비니 모자나 이런 다양한 니트 모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게 크라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캡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라운은 조각이 몇 개냐에 따라서 5각 모자, 6각 모자, 7각 모자, 8각 모자 그 이상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이 두 조각을 앞판, 이 옆부분에 이 좌우 두 조각을 옆판, 뒤에 이 두 조각을 뒷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6개가 6각 모자이고요. 6패널 캡, 야구 모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두 조각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내서 형태의 변형을 준 모자를 5각 모자, 5패널 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5각 모자는 앞판의 기울기를 좀 살려 앞판이 확 살아있는 모자이기도 하고요. 앞판에 자수가 아닌 나염이나 열프레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로고를 부착할 때 5각 모자의 앞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평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로고를 부착하기 쉽고요. 6각 모자는 앞판이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아일렛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아일렛이라고 부릅니다. 야구 모자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좀 허전하게 느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모자의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넣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쉬캡 같은 경우는 이미 망사를 통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을 뒤집어 보면 보이는 이 테이프가 깡침 테이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너 테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싱에 바늘이 두 개가 있어서 동시에 두 라인이 봉제된 방식이 쌍침이고요. 이렇게 두 개 조각을 합쳐서 봉제한다고 합봉을 해놓고 보면은 이게 끝부분이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하죠. 그 부분을 접으면서 감싸주는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들은 로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8mm 정도 높이의 로고를 인쇄를 해서 넣었는데요. 그걸 쌍침 테이프 인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스베리라 부르고 땀바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베리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고 싶더라고요. 일본 냄새 나죠? 영어로는 스웨트 밴드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면 땀이 나는데 그걸 받아내는 부분이며 좋은 모자냐 안 좋은 모자냐를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저렴한 모자들은 면 티쉬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티쉬는 폴리에스테르와 코튼이 섞여 있는 100% 면은 비싸기 때문에 좀 싸게 만들려고 한 게
티슈 원단이고요. 이 땀바지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면으로 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골프나 러닝 등 스포츠 모자에서는 의류에서 사용되는 쿨맥스나 쿨론 소재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피부에 다소 자극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죠. 대부분 땀바지 안에는 이 부직포가 두 겹 정도 들어가 있어서 땀을 충분히 좀 흡수할 수 있게 만들고요. 땀을 블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올바르게 만들어진 모자는 땀바지에 충분히 땀이 다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를 그 땀바지만 물 세척을 조심스럽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나중에 모자의 세척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땀바지 안쪽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걸 설명해 주시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인치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아이즈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여기 숨어 있는 만큼 이 녀석은 참 대단한 녀석인데요. 이 기술이 부족한 공장에서 만드는 모자는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에 이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모자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에 스팀 아이롱 과정에서도 모자의 사이즈에 손상 없이 완성될 수 있게 하는 숨어있는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뒷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백클로저라고 부릅니다. 끈으로 만들어서 금속 버클이 붙는 거를 버클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처럼 비조 혹은 똑딱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플라스틱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찍찍이라고 부르고요. 후크 앤 루프 혹은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현장에서는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긴 이름이죠, 사다리. 근데 영어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뒷걸이를 부착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8cm에서 9cm 간격을 주고 부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명칭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동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케이브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품 패턴을 개발할 시에 꼭 디테일하게 좀 챙기는 부분인데요. 동굴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면은 모자가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저는 뒤통수가 워낙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뒤통수의 볼륨이 좀 살아날 수 있게 뒷판의 형태를 좀 많이 신경 쓰고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이 뒷판이 쭉 떨어지는 형태로 단두형들이 그런 모자 쓰면 정말 뒤가 더 납작해 보이고 더 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판의 그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동굴의 크기와 이 동굴의 각도는 또 뒷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설명할 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챙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브림이라고 또 피크라고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챙의 윗부분에 붙이는 원단을 상챙, 아랫부분에 붙이는 원단을 하챙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어퍼바이저, 언더바이저라고 부릅니다. 챙은 스냅백처럼 평평한 챙을 평챙, 야구모자에 쓰이는 이렇게 휘어져서 진 챙을 커브챙이라고 하고요. 중간 정도로 반은 휘어지고 반은 펴진 형태를 반커브챙이라고도 합니다. 이 챙 안에는 챙심이라고 불리는 브림코어라고도 플라스틱 소재의 부자재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만들 때는 재활용된 재생피 자재로 챙심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렴하게 만들려는 이유였겠죠. 그 때문에 모자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뉴에라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로 나무에서 추출한 수지를 압축해서 만드는 이 종이 챙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챙에 들어가는 챙심의 두께는 2.2mm, 2.3mm 정도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좀 그렇게 얇은 챙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각이 잡히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 2.6mm에서 2.8mm 정도를 쓰는 챙심을 쓰면은 훨씬 고급스러운 모자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챙과 하챙의 중간에 이렇게 라인을 주는 기술을 샌드위치 챙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챙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쭉 돌려가면서 한 패턴이 더해지는 거를 헤리친다라고 하고 헤리챙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라인을 만들면서 그 라인이 쭉 연결되게 바깥으로 만드는 것을 파이핑 친다라고 얘기하고요. 챙이나 이 크라운에서 파이핑을 넣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챙 사시 혹은 챙 스티치라고 영어로는 바이저 스티치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쌍침 미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짝수인 2줄, 4줄, 6줄, 8줄로 만들어지며
상하층에 로고나 자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로고에 데미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챙 스티치를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층이 원단이 정확하게 챙신과 붙게 하고 챙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보이는 라벨이고요. 영어로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은 이제 메인으로 쓰이는 메인 라벨. 이것은 세탁 방법이나 원산지 같은 다양한 디테일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케어 라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라벨은 실로 직접 다 짜 만들어 내면서 글씨를 표현하는 직조 라벨, 우분 라벨. 이거는 많은 글씨가 들어가고 직조 라벨이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린트 라벨. 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포인트 라벨, 영어로는 플래그 라벨이 깃발처럼 생겼죠. 라벨을 부착할 때 좌우 양쪽으로 스티치를 넣어서 봉제하는 것을 좌우 이면 봉제,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서 봉제하는 걸 상하 이면 봉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라벨 전체를 돌리면서 사각형을 만들며 부착하는 것을 사면 봉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야구모자의 부위별로 명칭을 알아봤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이 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될까봐 명칭만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각 부위별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만 봐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심화 과정으로 계속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